순서에 따라서 이제 김진영 박무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사모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구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아멘.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소리 소요리 문답은 신구역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요.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적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요.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하느요.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뇨.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심서 도모하여 분식이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는 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승낙하느뇨.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 서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겁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강도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된 우리를 이렇게 안수하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안수를 받는 김진영 씨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능력이 임마누엘로 임하시사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좀. 제가 십몇 년 전에 유주지에 와서 옥상수를 받았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참 이루 받을 수 없이 감사 기쁩니다. 이제 김진영 강도사님이 아닙니다. 이제 김진영 목사님입니다.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김진영 씨를 목사님으로 내가 공포하노라. 예. 이제 청회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목사님의 목사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목사시켜서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 천에 하나 승리시키고 그렇게 목자로 삼아서 자신의 승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의 사명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또 우리 신앙계 교회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의 사명.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좌우가 되고,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보면 성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목사 이상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독교 강론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겠다. 오늘 제가 우리 김목사님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리게 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령한 눈이 있거든요. 오늘 김목사님도 신령한 눈을 열어서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정말 그 목자장께서 나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 사도에게 씌워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하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참 베드로도 중요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너무 이 천주교에서 너무 순상하니까 완전히 뭐 성부 다음에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총장님께서도 디모데
전문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도 중요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그 의의 면류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위하여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그가 영원히 섬기고 모셔야 할 그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아무나 죽는 게 아니죠. 저는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다. 일반 세계도 다양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또 우리 교계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집사, 권사, 또 어떤 분은 목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양떼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를 내가 얼마나 참 자기 끌고 가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뭐 했죠?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았는데 너도 목자가 되면 그 피를 쏟아서 그 양들을 먹이고 길들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명 그냥 준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라본 그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또 바울 사도가 바라본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비를 마쳤다 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마귀와의 대적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귀를 무찌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도 인간인데 그렇게 했냐? 성경이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우리 믿어야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도 현재 완료형. 지금까지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디모데 너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또 디모데를 내가 또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로 세웠고 내가 소아시아 터키 그 다음에 유럽 이 전 지역에 교회를 스물 몇 개를 세우고 수만 명의 수십만이죠. 그 많은 성도들을 내가 먹이고 기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믿습니까? 예. 요 말씀만 잘 붙들고 목회하면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장님 말씀 마지막에 참 결론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뭐 다른 건 제가 다 이제 제안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첫째로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목장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 뭐 설교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격이 돼야 돼. 칼빈 선생도 그랬어요.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목자의 그 삶을 보고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영광이래 출세를 당하시고 장차 주님 앞에 참선한 그날까지 충성된 그런 신실한 목자가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 안수증을 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증 서분호의 2018-25 목사 안수증 성명 김진형 생년월일 1978년 8월 6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열고 합동 가로닫고 대회총회 서분호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하고 이 안수증을 드립니다. 주후 2018년 5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열고 합동 가로닫고 해외총회 서분호회 노회장 이재성 목사 서기 임균만 목사 부족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또 안수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는 동역자님, 성도님,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노예 섭이 되시는 임균만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해 주시고 관본의 영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만 우리가 드리는 간구이고 나머지 여섯 개는 김진영 목사님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임지 시그널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로 영광 올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뉴욕 총신대 총장님이신 정익수 목사님 또 축사를 해주신 뉴욕총재 본교학장 되시는 윤성태 목사님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김동욱 목사님 반주를 해주신 김신옥 집사님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김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김수정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김정 목사님의 부모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축하해 오신 여러분들 이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 예수 사람교회 강유남 담임 목사님 및 전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 목사님이 사실은 타오를 하고 싶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조그마한 것을 가져왔는데 요 안에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우리 총회 행사를 다 끝마치고 나면 호텔에서 우리 총회장에서 서부노회 그 노회장 룸에서 제3회 서부노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90장 Oh.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